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민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해철이 공개 기념 유튜브 라이브로 짧은 시간이나마 소통을 하려고 켰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나요? 아, 뮤직비디오도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보너스 트랙인데요, 미스터트롯 준결승 때 불렀던 상사화를 좀 다시 불러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선물처럼 수록을 하게 됐습니다.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신곡 너무 좋아요, 부모님 생각납니다, 트로트가 좋은 게 아니라 장민호가 불러서 좋은 거. 노랫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4개월 만에 낸 신곡인데요, 너무 기분이 좋고요. 회초리라는 곡이 횟수로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시기적으로 언제가 가장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 1월에 나온 에세이 에피소드 1에 좀 수록할까 했었는데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노래다 보니까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회초리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됐죠. 그리고 오늘 이 스튜디오가 너무 예쁩니다. 회를 뽑으라고 지령이 왔습니다. 회! 곡 선택에 항상 심혈을 기울이는 장민호, 이번 회초리는 어떻게 고르게 된 곡인가요? 물론 많은 가수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곡을 선택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곡을 좀 오랫동안 좀 간직해 놓는 편이에요. 시간이 날 때나 아니면 그때 불렀던 느낌보다 지금이 더 좋겠다 싶으면 레코딩을 계속 다시 합니다. 회초리란 곡은 미스터트롯 하기 훨씬 이전에 받아놓은 노래였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때쯤이면은 제가 레코딩한 버전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 제일 처음에 곡을 받았을 때는 듣자마자 아, 이 노래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노래입니다. 초! 내 이름 아시죠가 4부곡이었다면 회초리는 3호곡일까요? 특별히 생각하시는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3호곡 맞고요. 곡에 대한 해석은 부르고 듣기 나름이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그 생각이 금방금방 또 사라지고 또 이전이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래로 한번 나의 감정을 좀 다잡고 세상의 모든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좀 노래로 녹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곡 부르실 때 어떤 느낌으로 부르셨는지 궁금합니다. 들으셨을 때 느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노래 가사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게 들으시면 되고, 혹여 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께 살아계시면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혹여 돌아가셨으면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부르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살아계시지만 그간에 못했던 이런 자녀로서의 아쉬움을 곡으로서 해석한 노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때 생긴 에피소드나 비하인드가 있다면, 그리고 뮤비에서 짧은 연기로 호흡을 맞추셨는데 연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연기를 아시다시피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많이 어색했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고요. 연기는... 편집을 잘해주셨더군요. 극한직업 편집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당분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초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 혹은 가장 마음에 드는 파트는? 엊그저께 연중 라이브에서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이젠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가 이 연세가 드셔가는 모습들, 하늘나라에 계시다면 그런 아쉬움, 그래서 이 한 줄에 다 녹아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가장 애틋하고 부를 때 감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민호 장르는 역시 한이네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소울보다는 좀 한에 가깝습니다. 그 파트가 저도 제일 좋아요. 벨소리가 벌써 나왔어요? 그래요? 자, 박입니다. 회초리로 삼행시.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회춘하셨네요. 초등학생으로. 리스펙. 잘한다. 참 잘한다.
지금까지 고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던 그 내용들을 재미로 이렇게 뽑기로 한번 해봤고요. 신곡 얘기만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준비한 특별 코너가 있습니다. 회초리가 회상하고 추억을 그리워하는 곡인 만큼 2022년도 상반기를 되짚어보는 코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빠밤! 자, 우리 아까 전에 뭐 준비한 거 있죠? 자, 던져주세요. 하! 자, 회초리입니다. 열릴 꽃사슴 장민호 2022년 상반기 돌아보기. 본업 장민호, MC 장민호, 예능 장민호가 있습니다. 얘는 유튜브 컨텐츠랍니다. 이렇게 올해 활동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요. 이거 이렇게 빼요? 아, 하나만 빼요? 자, 한번 볼게요. 짠! 주접이 풍년 때 사슴 타수고 체온 제기셨잖아요. 그때 사슴 타수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읽어야 돼서? 잠깐만요, 감독님. 이거 이렇게 보여.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 괜찮네요. 주접이 풍년 때 사슴 타수고 체온 제주셨잖아요. 그때 사슴 타수고에서 무슨 생각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엄청 궁금했어요. 아, 맞네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장민호 아니야 하고 이 사슴 탈을 벗기실까봐. 그러면 이제 준비했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긴장됐었고, 빨리 녹화 들어가서 탈을 벗고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소중했던 추억이에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민트 색깔로 한번 뽑았습니다. 자, 뒤집어서 읽을게요, 감독님. 에세이 1집 방송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부른 곡들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방송에서 노래하는 모습 많이 보고 싶은데 음악 방송에 출연해 주시고 혼자 노래하는 모습도 유튜브에도 올려주세요. 아직 한 번도 안 부른 노래가 한 번뿐인 기적, 그리고 우뚝뚝. 아마 조만간, 제가 조만간 그러니까 팬분들이 조만간이란 말밖에 할 줄 모르냐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진짜 조만간이라. 가장 지금 제가 노래를 빨리 들을 수 있는 데가 콘서트이기 때문에 콘서트에서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샌리스트 중에 스포하고 싶은 곡 있으면 언급해 주세요. 스포? 뒤돌아서 뚝뚝뚝. 이제 함성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시원하게 신나게 한번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설레고 또 만날 생각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노란색? 벌써 3년째 쉬지 않고 달리고 계신데 일을 정말 즐기고 계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에너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걱정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그 순간만큼은 가장 최선의 컨디션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미스터트롯 할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당연히 힘든데 힘들다는 느낌은 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로도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학생으로 따지면 만학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어떤 사정으로 어렸을 때 공부를 할 수 없었던 학생이 좀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만학도의 모습이 저의 어떤 음악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노래에 대한 재능,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그 누구보다 강했었는데 저의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유명하지 못했던, 그 노래를 마음껏 할 수 없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피곤하지만 노래하거나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주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단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위로가 되네요. 그냥 읽었는데 위로가 됩니다. 자, 그 에너지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입니다. 에너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응원 안 해주시면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겠죠. 여러분이 에너지의 힘입니다. 더 뽑을까요? 신이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 준다면 민호님의 상반기 활동 중 어떤 때로 돌아가서 다시 경험하시고 싶나요? 저는 서울에서의 첫 콘서트 할 때 그 첫 곡을 부르기 전 리프트 안에 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태어나서 처음 받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노래를 오래 했고 또 관객들 많은 데서도 서봤고 수많은 무대를 섰지만 그때의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동의 현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민호님이 생각하기에 유능한 MC로서 질문을 잘하는 방법과 대화를 잘 이끌어가기 위한 민호님만의 필살기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래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막 배우면서 즐겁게 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출연자들,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중간에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고요. 모든 이야기들을 다 공감할 순 없죠. 왜냐하면 제 인생이 전부듯이 다른 분들의 그런 소중하고 귀중한 어떤 순간순간들을 저는 또 공감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지 못하면 더 공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직 뭐 배울 게 많지만 자, MC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꼭 민호님 이름 건 토크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호님 토크쇼 한다면 제목 한번 지어주세요. 어렵다. 저 이런 거 잘 못하는 거 아시죠? 너무 신중하다고요? 장민호, 아싸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너무 크게들 웃으시네요. 장민호 대박쇼 어때요? 어, 좋네요. 장민호 공감쇼, 장민호 수다쇼, 소근이랑 소근소근, 사슴농장. 자, 이 중에서 장민호 본인이 생각하는 탑3 활동을 꼽는다면, 이거 너무 어려운데? 다 마음에 들잖아요. 갑니다.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현명해. 똑똑해. 이 제작진의 이 난감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았어. 똑똑합니다. 자, 똑똑합니다. 이렇게 세 개 골라서 왜 그걸 골랐어요? 라고 질문하려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프로그램은 왜 별로였나요?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이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애 활동은 뭐가 있었는지 사전에 팬카페를 통해서 민트픽 2022년 상반기 민호 활동 의견을 받았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있습니다. 민트픽 민호의 2022년 상반기 활동입니다. 가장 좋았던 활동은 가파더에서 아버지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추억들을 남기시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민호님이 좋았어요. 음방에서 노래, 춤 어느 것 하나 안 빠지고 마지막 엔딩 포즈까지 멋졌습니다. 음악 방송을 또 좋게 봐주신 분도 계시고 추억 여행도 보고 듣는 즐거움, 깜찍한 모습과 남자들의 세계, 함께 동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좋은 점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민호님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장민호 트롯 가수 데뷔 11주년 기념일 프롬 민호를 손꼽고 싶습니다. 되게 독특하십니다. 11년 전 3월 21일이 없었다면 우리 곁에 우리 별님 장민호님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좋네요. 감동입니다. 존재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우리 별님께 바라는 건 없어요. 건강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육체를 보존하옵소서. 아유, 고맙습니다. 자, 모든 말씀이 다 좋은데요. 다 소개는 이제 못 시켜드릴 것 같아요. 팬카페에 남겨주신 얘기들은 제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한 보람도 있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여러분들과 추억 쌓기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나중에 지났을 때 아, 그 시간 정말 좋았다,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저 역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무리를 좀 해달라고 하네요. 이거 또 합니까? 왜 제 의견은 왜 아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게 저랑 진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에서도 진짜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뭔가 뭘 원해요? 귀여운 거 원해요? 뭘 원해요? 귀엽진 않으니까 일단 하나 그냥 노멀로 갑시다. 아, 댓글로 뭘 원하는지 받아보자고요. 이거 봐, 다 똑같잖아요. 큐티, 섹시 뭐 이런 거밖에 없다니까. 자, 꽃받침 가죠. 어디 카메라 볼까요? 하나 둘 셋. 꾹꾹깎아 해달래. 꾹꾹깎아. 자, 갑니다 여러분. 꾹꾹깎아 놓치지 마세요. 캡처 타임입니다. 갑니다. 시작. 엔딩 표정 해달래. 엔딩 표정. 됐죠? 아, 과오 봤나 봐. 어지러워. 과오 봤어. 어지러워. 자, 네,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초리 발매 말고도 좋은 소식들이 많죠.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콘서트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노래를 늘 많이 내야 되겠다, 본업을 충실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늘 잊지 않고 언제나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래도 어느 정도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노래로 맞는 분들께 사랑을 받는 거,
굉장히 가수로서 행복한 일인데요. 그 좋은 노래를 가지고 긴 시간 여러분들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마다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들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초리 많이 들어주시고 가정의 달에 맞게 많은 분들이 공들여서 함께 한 싱글 앨범입니다. 남은 2022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호특공대 여러분, 그리고 짱아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트로트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늘 안전을 기하셔서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